올라가면서 어떻게 할까? 네, 지금 시간 7시 47분인데요. 잠시 뒤 8시 반부터는 이곳 목동고등학교 보사장에서 국민의힘 PPT 시험이 시행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제가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PPT 시험은 1시간 동안 실시를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 문제들은 좀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열기도 뜨겁고 과연 새로 도입된 시험인 만큼 다들 좀 처음 모두가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다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응시자들이 좀 되게 긴장된 상태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역시 어떤 시험인지 좀 시작 전이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37 여기는 교무실이고 38호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시험을 볼 39 고사장이고요. 오늘 시험 감독관은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시험을 감독한다고 합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이곳 39 고사장 제가 시험을 볼 자리고 이렇게 제 이름이 붙어있네요. 8시까지 입실이 완료고 8시 반부터 시험이 시작이라서 이제 시험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 시험을 만드신 분이 시험을 응시하시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감수는 하긴 했지만 아 감독관보단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저 스태딩 다시 잡아야 되는데 아까 들어보면서 했더라고요. 저희 고사실 감독관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잡았는데 이렇게 고사장에 이준석 대표의 이름도 보입니다. 시험이 쉽지 않다는 첩보를 듣고 급하게 결학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접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북정책이나 특히 공직선거법, 이 공직선거법 부분은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 소양인데 저는 또 선거에 출마해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면서는 그 부분이 가장 쉽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2022년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 자격평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공직을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제도화하고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